오늘부터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장 이용 시 출입명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이름을 기재할 경우 위법이 됩니다. 위반 업주에겐 300만 원,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이와 함께 지정 장소의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, 방역관리자 지정 등도 방역수칙으로 추가되었습니다. 강화된 수칙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